당신 지금까지 수영병보다 거짓말이지. 너 정말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죽는 것 같다니 나는 겁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유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야.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자네 지금 어디있어? 어디로 빠뜨렸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보름장 오시는 길에 25년 만에 만난 딸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길에서 돌아가셨다고! 강만우 회장이 돌아가셨다던 신지상 선생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그때 오민호 말이 사실이야? 그래. 천비공이 당신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이제 속이 시원해! 진짜 말하지. 그동안 살아계신 줄 알고 괜히 간담성을 했잖아. 천만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 설계도를 뺏겠다고 우리 아버지를 벼랑에서 밀치고 25년간 요양병원에 갇혀놓은 그 죄가 없어질 것 같다! 우리 아버지 그 속에서 평생 벌레처럼 사셨어. 그랬던 당신이 어떻게 날 매일 그런 낯짝으로 볼 수가 있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사람이냐고! 그건 상호했을 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날 무시하고 말 잘 듣는 개처럼 취급한 오히려 당신 아버지였어. 난 당신 회사 집을 위해서 평생 모습처럼 살았는데 왜 난 천비공을 지으면 안 돼? 왜 난 당신을 가지면 안 되냐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처음부터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천비공도 나도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줄 수가 없었던 거야. 내 말이 틀렸어! 그 입 닥쳐! 아니! 아직도 할 말 남았어! 우리 아버지 죽인 당신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세상에 낱낱이 밝힐 거고 내가 당신 지옥 불구덩이에 쫓아가서 내가 복수할 거라고! 그래, 할 테면 한번 해봐. 이 천하의 강만우가 당신이 던진 계란 몇 개 먹고 꿈쩍할 것 같아?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강만우. 내가 당신하고 살아왔던 세월 동안 가장 진실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니까. 우리 아버지 회사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그리고 당신!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기대해. 날 죽이겠다고.